네, 간밤 증시에서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밤에는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페이스북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금리 스탠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FOMC 회의에 대해서 발표가 나옵니다. 이 FOM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JP 모건 측에서는 FOMC가 새로운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BC 등 외신 측에서는 FOMC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금리 스탠스에 대한 변화들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과 페이스북 또한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애플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지만 상회하는 그 자체보다 어떻게 웃도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실적이 나오기 전에 현재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애플이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세부 내용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의회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들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연설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적뿐만이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이까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파운드리 투자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의견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 방향과 시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시장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OCI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또 오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식 상속세만 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발표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어제 청와대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현재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